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그렇게 힘 없었던 민족 아니야? 그런 위기를 아주 잘 극복해 왔으니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힘을 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초 선생 같은 경우는요,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 이름이 조금 어렵죠?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고대사 연구를 수록한 책을 이제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말과 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힘이 됐다라면 또 이번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조직을 만들자. 혼자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조직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조직들을 보면요, 회자로 끝나는 조직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바로 독립협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회로 끝나는 조직들 많이 안 만들었었는데 독립협회 결성 이후에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회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제자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될 조직은 바로 뭐냐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신민회는요, 별표 좀 치고 갈게요. 자, 이 신민회에 참여하신 분들 있죠? 이걸 만드는데 주도하신 분들은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안창호, 이승훈, 양기타. 안창호, 이승훈, 양기타. 이런 분들이 이제 신민회를 만들었어요. 단, 이 신민회는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민회가 활동했던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요, 1907년에서부터 1911년 시기예요. 1907년, 어렵겠지만 이 시기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요, 군대 해산되고요 라는 상황 알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눈을 크게 뜨고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선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우리는 독립운동 하련다라고 하면 이런 조직은요, 다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해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요, 그 회원들을요, 서로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뭐냐, 비밀 결사단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아까 봤다시피 학교도 세우고요, 신문도 발행을 해요. 그리고 각종 회사도 세우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드릴 애국 계몽 운동은요, 제목부터 들어보세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 이름만 들어봐서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너무 어렵죠, 그렇죠? 국채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나라의 빚이에요. 이 당시 대한제국이요, 일본의 빚을 좀 많이 지고 있었어요. 얼마냐면 1,300만 원. 아니 선생님, 1,300만 원이 많은 돈이긴 하지만 에이 그래도 1,300만 원 요즘을 생각하면 얼마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1,300만 원은요, 대한제국이 1년 동안 써야 되는 돈. 뭔지 알겠어요? 대한제국 정부가 1년 동안 써야 되는 돈에 맞먹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요, 이 빚을요, 을사조약 체결하기 전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빚을 지게 돼요. 아니 그럼 선생님, 일본한테서 무슨 돈을 그렇게 갑자기 많이 빌려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철도도 세워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때 일본이 대한제국아, 너희들 할 거 많잖아, 우리가 돈 빌려줄게. 아, 왜 우리가 돈 빌려준다니까? 라면서 돈을 계속 빌려줍니다. 거의 억지로도 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건데 사람이 그래요. 빚지고 큰 소리 못 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은 돈 갚는다 해도 갚지 마. 에이, 우리 그냥 계속 큰 소리 칠래? 갚지 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분노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대구 지역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뭘 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우리 나라의 빚 1,300만 원을 우리 국민들이 대신 갚자라고 해요. 그럼 이 당시 어떻게 모금 운동 펼쳤을까요? 요즘에 왜 크리스마스쯤 돼보면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이제 구세군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그 돈으로 모금 활동 펼치고요. 여자들은 비녀까지 팔아가면서 모금 활동을 펼쳤다고 해요. 단, 성공은 못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주세요. 왜요? 사람들이 모금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단기간에 돈도 많이 모였대요. 바로 일본의 방해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본은요, 우리한테 돈 빌려주고 큰 소리 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희들 모금 활동 해가지고 그 돈 딴 데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되셨나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역사에서 말하지만
마지막에 이겼니, 졌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그것이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계속 독립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선생님 역시나 여기도 사람이 많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모두 16분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제자들 특히나 시험 보시는 제자들은요. 여기 나오는 분들 활약상 분야별로 다 암기해 주세요. 힘들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게시판에서 토닥토닥 해줄 테니까 외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주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이럴 때는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도 먼저 보세요. 근대식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학교를 세우신 분 하면 안창호의 무슨 학교? 대성학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옛 역사, 고대사를 연구해서요, 조선 상고사를 저술했대요. 자, 일단 조선 상고사를 외우기 조금 힘든 제자들은요, 고대 역사라는 부분에 신경 써주세요. 박은식, 신채호, 그 중에서 신채호 선생이 되겠죠? 자, 달을 봤더니요, 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서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서상돈. 마지막, 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인데요. 을사조약 체계를 반대했습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신돌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들 기억하신 거죠? 그쵸? 혹시라도 지금 못 풀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섯 개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시켜 드릴게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5회에 나온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이네 반 아이들이 일제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한 인물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말하고 있는 학생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호흡 크게 하시고요. 인물들 많이 나옵니다. 먼저 1번, 홍범도 선생님은 신식학교를 세워서 국민을 계몽하였어라고 그래요. 홍범도 선생님 누구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분은 전직 포수입니다. 총을 상당히 잘 들었어요. 바로 의병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1910년 이후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면 저기 만주 지역으로 이동해서